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뭐 어디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 그렇죠. 해외 분위기가 나는 태화강? 야, 진짜 뷰가 너무 좋아, 진짜 미쳤어. 아, 나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정원이 조그맣게 있나 보다 그랬는데, 야 이거 너무 크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큰애기 관광 해설사 김경영입니다. 아, 큰애기? 아, 네, 울산 큰애기 관광 해설사입니다. 큰애기는 아니시죠? 큰 애기죠. 제가 자체가 큰애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까 그 탈 속에 있던 분이 큰애기입니다. 진짜로요? 울산 시민들은 누나 할 것 없이 큰애기입니다. 너도 큰애기, 나도 큰애기. 아, 김상희 노래 들어보셨죠? 네.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아, 그 큰애기. 아, 여기도 또 이제, 여기 이제 태화공원에도 이제 큰애기가 있는 거네. 아,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인데요. 자연이 만들고 울산 시민이 가꾼, 울산이 가꾼 태화강 국가정원은 제2호,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이에요. 아, 울산 시민의 자랑인데 사실 작년 2019년 7월 12일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12일은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지는 정원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 면적이 83만 헥타르라고 해요. 자, 짐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죠. 네. 안 되시죠? 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 100개에서 120개 정도를 합친 면적이다. 어?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거 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 구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다 구석구석의 면모를 살펴보려면 예. 1박은 하셔야 돼요. 1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낮과 밤의 컬러가 달라요. 아, 그래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그 묘미가 달라요. 네. 그래서 밤낮을 다 구석구석이 돌아보시기에는 1박 정도는. 와. 1박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선생님을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움직여볼까요? 예. 네. 어디부터 갑니까? 자, 저를 따라오세요. 이거부터 타고 오세요. 이거요? 네, 차 타고 이동할 거예요.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음 설레이죠? 와. 우리 여행을 날씨도 도와주지 않나요? 오늘 날씨 좋은데요? 너무 좋죠? 아까 사실은 비가 살짝 와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가는 곳은 어딘가요? 아, 지금 오산 공장에 도착할 텐데요. 어디요? 한 공장이요? 어디요? 한 공장이요? 오산 광장입니다. 광장.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오산 광장으로 가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네. 오산 광장으로 출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신나게. 그럴까요? 예. 오산 광장 출발! 출발! 와, 하늘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 헌팅도 가능합니까? 아,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무언들 만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별을 하러 왔다가도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재결합하고 돌아갈 거예요. 이별할 때 이런 데 같이 안 오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별 여행을 꼭 이러고 오세요. 아, 이별 여행을? 이별 여행을. 그러면 다시 제 화합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오면, 데리고만 오면 재결합할 것 같아요. 재결합할 것 같아요. 네네네. 와,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큰 정원이 아닌가? 겨울도, 네네. 겨울에도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매력이 장난이 아니고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요. 겨울에만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이 있어요. 어떤 겨울에는요, 네. 갈가마귀 떼와 떼가마귀 떼들의 군무를 이루면서 춤을 추는 그 장관은 여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만 화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유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 네네, 유료가 아니에요. 순천향 공원은 유료잖아요. 그쵸, 8,000원에 입장료 내야 되죠? 여기 무료입니다. 이것도 또한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진짜 이게 서울이면은 사람들 진짜 미어 터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집콕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문전성시였어요. 찾아오는 고객들도 많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은 시기. 네. 지금 대숲에 바람이 막 흔들리고 있죠. 우리가 대숲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대숲을 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 대나무 숲이요. 야, 이거 대나무 숲도 이게 자연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여기에 대나무 숲이 원래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자생했냐면 1749년에 최초의 울산 옥진 확성지에 보면 와, 대나무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고려시대에 있었느냐? 아니요. 아니요. 고려시대에도 있어요. 고려시대의 문인 김극기가 태화로기에
대나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 오~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는 신라까지도 보여요. 자생하고 있던 대나무를 1900년도 농경지를 보호하고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심긴 했는데 사실은 전부터 자생하고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소리 한번 주면 됩니까? 그럼요. 엄청나다! 아자! 와, 진짜 이거 뭐 대학원 어마어마해! 근데 고객님 예.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차를 타고 갈 때 복식호흡을 하셔야 돼요. 네. 왜요? 공기가 좋으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 비타민, 마시는 비타민 음용이 대량 방출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식호흡하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서도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오시네요. 네. 진짜 너무 잘 나온다.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나온다 사진. 너무 예쁘네요 저 여자 친구. 오산못. 오산못. 야, 여기 물 사이로 무지개도 보이고, 야, 네? 물길, 물이 여기 오는데? 미스트. 아, 미스트. 자연 미스트. 자, 여기 오산못인 이유는 여기가 오산광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네네. 근데 오산광장은 왜 이름이 오산인가? 그 오자가 자라 오자예요. 자라 오산. 이 지형의 형세가 자라를 닮았기 때문에. 자라를 닮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라를 닮아서 오산이라고 그래요. 아, 저희는 두꺼비 닮은 사람들. 저는 두꺼비입니다. 네. 너무 여유롭다 진짜 뭔가. 진짜 너무 예뻐. 야, 이게 힐링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흐르는 숲과 물줄기. 와, 그냥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린다. 맞아요. 아, 지금 이게 에코폴리스 울산 서는 빈데요. 네. 사실 1900년도에 까지만 해도 울산은 이 근처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1962년도 산업화가 시작될 때 공업용수와 네. 생활용수가 이 태화강을 다 흘러들어와서 그 악취들이 말도 못했고 아, 진짜?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유급수였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1만 5천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둥둥 떠올랐어요. 그때 울산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여기 3만 명이 모여서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인가. 우리가 그린 환경을 이제 만들자. 자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생태 환경 도시로 다시 거듭나자라고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네. 선언한 날이 6월 9일인 거예요? 2004년? 네네, 그렇습니다. 엄청 의미 있는 비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진작에 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우리가 많이 반성을 했고 지금은 태화강을 바라보면 물이 7수예요. 아, 근데 이게 뭐 폐수였다고요? 와. 거의 폐수였습니다. 와, 악취가 나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태화강을 벤치마킹하러 외부에서 많이 와요. 지금 이 에코폴리스를 선언하면서 그 수질을 가늠하기 위해서 연어를 방류했는데 첫 해에는 연어가 5마리 회귀했어요. 예. 지금은요 수천 마리가 올라와요. 그만큼 깨끗하다. 네, 봄이면 황어, 여름이면 은어, 가을이면 연어. 야, 진짜 2004년도에 이제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힘을 하나로 안 합쳤으면은 네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구경 못했던 거 아니에요? 못했죠. 너무 네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태양광 쭉 보면 물고기들이 팡팡 알고 있죠. 자, 네? 물고기들이 점핑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뛰어오르는 금방 못 보셨나요? 거짓말은 못해서 어디 뛰어오르는데요? 잠깐 한번 보세요. 아, 있다! 저 있다!
어, 봤어. 아, 형까지 거짓말하고. 아, 진짜 봤어. 진짜 봤어. 하나 튀어나와. 하나. 어, 나 봤어. 있어, 있어. 아, 아니, 나는 진짜 봤다니까? 저도 봤어요. 나 진짜 봤어. 점핑을 해요. 어, 봤어. 나 진짜 봤어. 근데 물고기들이 점핑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거나, 천적이 오거나, 그다음 기생충을 떨어뜨리거나 네. 기분이 좋을 때. 아, 자 우리 태화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왜 뛰어오를까요? 기분이 좋아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 왜요? 뛰어 나온다 진짜. 심리 대수에서 뭐가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음영이 되면 방출되잖아요. 심신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우리 물고기들도 네. 신이 나서 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분이 좋으세요? 나도 기분이 좋다. 아, 선생님. 우와. 네. 야, 이게 아, 햇빛이 쨍쨍하게 비쳤는데 네.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네. 어두워요. 아니, 이게 그늘이 지면서 아우, 이게 공기부터 다릅니다. 야, 다르죠. 이거 잘 왔네. 시원하죠. 예. 너무 좋습니다. 굉장하죠. 야. 여기 들어오니까 네. 담양의 중로관도 생각나는데요. 아, 네. 거기도 입장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런 게 다 무료라는 게 저는 조금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다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네. 다 무료입니까? 다 무료입니다. 아까 태화강도 무료고? 네네. 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심리 대숲길은 밤이 되면 은하숲길이 바뀌어요. 밤이 되면 하늘에서 별이 이만큼 데려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로요? 일몰이 되면 은하수가 이렇게 내려와 앉습니다. 네. 일몰길에 볼 수 있는 장관이 있는데. 서울에서 공기 안 좋은 공기를 좀 많이 쐈으니까 여기서 지금 좀 좋은 공기 좀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요. 예, 좀만 우리 마셔보자 각자. 태화강 국가정원 보셨는데 어때요? 심리 대숲 보니까 소감이? 떠나기 싫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지금 우리가 못 본 곳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 그렇죠. 모네이 정원부터 향기 정원 너무 많은데 사실 가장 보고 싶어했던 부분이 일몰이 아름다운 이해대교 지금 국가정원교인데 국가정원교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빨리 옮겨볼게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일몰을 꼭 보고 싶어요. 저희가 네. 선생님 지금 일몰을 보러 가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저기를 네. 너무 지금 아쉬움을 남겨놓고 와가지고 좀 상심하게 네. 있거든요. 어떡해요. 죄송한데 일몰 이행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일몰 이행시? 예 가겠습니다. 일. 1절 묻지 마세요. 뭘? 몰수했어요, 제 마음. 잘하셨다. 오빠, 일몰로 이행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해봐. 1. 1일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뭘? 몰래 선생님이랑 둘이. 아니,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개인 지도로 혼자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여기를 돌아보고 싶어요. 영광입니다. 너무 멋져요. 네. 제가 어제는 잘 못 봤거든요, 일본을. 네. 아쉬워요. 그래서. 흐려서. 네, 그런데 오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는 낮부터 일몰 그리고 야경까지 유명한 곳이네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낮이 아름다운 국가정원. 앞에 보이는 다리가 국가정원교예요. 네. 네, 지금 현재 아직 짓고 있는데. 아, 짓고 있죠? 건너고 있는데? 지금 아래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수영 다리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아, 위에는 공사 중? 근데 위에는 공사 중인데. 우리가 거기 갈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근데 강을 다 볼 수 있어요. 다리가 투명했어. 근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지금. 기가 막히다, 야, 이게 제가 뜨는 겁니까? 넘어가는 겁니까? 뭐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신기하네, 잠깐만. 제가 마치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 방금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네. 원래 일출이 보이는 데서 일몰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출도 보일 수 있어요?
간절곶. 어? 간절곶. 그게 뭐예요? 바다 쪽에서는 일출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일몰지. 아, 네. 그지? 이게 네. 바다가 아니지? 네. 태화강이 있어서 나 이게 바다인 줄 알았어. 차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울산은 일출이랑 일몰 둘 다 볼 수 있는 멋진 곳이죠. 그렇죠? 네. 일출도 가장 먼저 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출은 그거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일출은 바다에서 보고 일몰도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렇게 멋있게 볼 수 있구나. 진짜 울산은 안 올 이유가 없네요. 아, 안 올 이유가 없죠. 우리 국가 정원교 아래 인도교를 따라 들고 아 여기가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아 지금은 안 다니고 네.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차가 다니고 이제는 여기는 사람들이 산책. 사람들이 산책하시죠. 아 여기가 가장 일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네. 어. 여러분들 기대했던 자리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네. 일몰이 아까 멋있게 되고 있었는데 네. 구름이 가렸어요. 아 우리가 밑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한 것 같아요. 근데 가려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렸는데 와. 자 여기서 일몰 바라보시면서 네. 사진 찍으시고 저는 이제 이만 이별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이별. 네 오늘 너무 또 저희에게 멋진 곳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울산에서 재밌게 보내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저희 가면은 태양광 바다를 볼 수 있어. 진짜 강이 보네요. 바다를 내려보면 강이 보인다는 거지. 어. 일몰. 아. 아까 눈이 부실 정도로 쫙 했는데, 우리 눈 보호하라고 구름이 살짝 가려져. 아, 그런가요, 형님? 야, 여기 나왔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구나. 이거 봐라. 형, 이거 위로 못 가죠? 이거, 나 이거 가지. 야. 오, 야, 근데 짜릿짜릿하네.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보다 이거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깨끗했지만 위에서 보니까 더 깨끗하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야, 지금 새 뭐 두루미 이런 것 같은데. 오. 진짜 그림 같아요. 아 이제 해도 다 이제 일몰이 끝났어요. 이제 어두운 시간만 남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울산이 나는 지금 KTX를 타고 울산역에 도착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일과 일시간에 진짜 순삭했어요. 아 진짜 우리 허니블링 때문에 우리가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울산시 덕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둘 처음 울산을 이렇게 여행하는 친구들 데리고 힘들었을 건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울산에 저도 울산에 자주 온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울산시에서 초대를 받아서 왔지만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곳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까지 있는 이런 완벽한 곳이 있는 도시가 울산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조금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는 꼭 연인이라든지 가족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 문수민 씨도 예, 같이 이렇게 우리랑 함께 했는데 네. 예, 여행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울산에 대한 울산 도시에 대해서 좀 이미지 제가 머릿속에 가질 때 이미지가 좀 바뀌었고요. 네. 관광지로서도 엄청 유명해질 것 같은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촬영 중간중간에 지인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사진들 영상들 공유했는데 이미 막 오고 싶다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명함을 손에. 너무 또 여행에 대해서 울산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다고 하니까 제가 형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 저도 이제 울산을 여행하면서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울산을 여행하면서 지금 1박 2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다 돌아보니 왜냐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네, 우리가 원하는 사진 코스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팔도를 다 돌아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나는 돌이켜보면 울산밖에 안 돌아다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맨날 가던 여행지만 다녔다면 색다른 걸 원한다면 울산을 함께 여행을 해보는 거를 강력 추천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시작을 했죠? 저예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당연히. 뭐라고 했죠?
꿀잘로드 울산 출발! 이제는 여러분들이 출발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꿀잼로드 여러분들도 출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마지막 멘트만 저희는 출발 같이 할게요. 꿀잼로드 여러분들도 출발! 출발!